아,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약간 동남아 냄새 나. 아, 싱가포르 같아, 싱가포르. 형, 동남아 냄새가 나. 싱가포르 같지 않니? 싱가포르 딱. 네. 싱가포르. 어? 좋다. 난 늘 그런 생각으로 방송해. 좋다. 오늘은 싱가포르다. 좋다. 나 안경 멋있지 않아요? 아, 나 봐봐. 안경 이거 뭐야? 어, 어디서 왔어? 나 아, 이거 중국 오빠 거야. 중국 오빠 거야. 왜 썼어? 아, 종국 오빠가 자꾸 뭐라 하니까 안 쓰길래 내가 쓰고 왔어. 너 써라, 너 써. 자, 오빠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써, 한 번만 써줘. 한 번만 써줘. 써줘. 한 번만 써줘. 써봐, 어떤지 보게. 아, 써봐. 야, 하지마. 아, 하지마, 안 해. 한 번만 써봐. 안 한다고 했어. 어, 아, 안 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요. 어, 안녕. 야, 너 뭐야, 안경. 아니 여기 눈이 자꾸 쌍꺼풀 지고 그래가지고. 봐봐, 쌍꺼풀 졌어? 아이, 벗어야 되겠다, 씨. 어? 오빠! 아유, 제발! 아유, 제발! 아, 멋있어서 그랬어? 아니, 아니, 아니. 멋있어서. 오빠! 안 써, 안 써. 한 번만 써줘. 아, 석진이 오빠 때문에. 원래 오빠 안 쓴대. 아, 써봐! 안 한다고 했어. 아, 안 해! 안 해! 야! 야! 왜 이거 안경을 안 쓴다고! 안경을! 아, 쌍꺼풀. 아니, 써봐. 너 어떤가죠? 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말라고! 12년 만에 걸렸는데 석진이 형이 이걸 다 망쳤어요. 망쳐놨어. 오자 맞아. 내가 납을 돼가지고. 맞아. 우리가 딱 보고 아 종국이 요즘 멋내네. 그리고 종국이가 아 그냥 쑥스럽게 가더라고. 그래서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걸렸다. 저걸 해야겠다. 말을 안 했지. 근데 갑자기 또 거기서 또 금으로 입고 저 아저씨가 또. 아, 한마디였어 한마디. 안경, 야 안경 뭐냐? 안경 아니야. 아니야. 안경 뭐냐? 이게 안경 뭐냐? 내가 했어? 종국이 성격을 알면은 종국이 자체가 오늘 큰맘 먹고 그거 한번 써본 건데 그런 생각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게 자꾸 나이 들고 눈이 처져가지고 이게 겹쳐서 쌍꺼풀이 쌍꺼풀이 조진 거 아니야. 아이, 써봐 한 번만 써봐. 아니 진짜 끝났어. 하지마. 가까이 오지마. 어 근데 이거 지가 좀 전에 쓰고 내려가지고 하지마. 아니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내? 쓰고 내렸어. 아 그니까 내가 그냥 잠깐 쓴 거야. 거짓말. 됐어, 내가 지선이한테 물어보니까 오빠 요즘 틴트 안경 계속 쓴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좀 어울렸어 내가 아니, 하는 얘기. 석진 형이 오지 마. 오지 마. 아, 너무 아깝다. 오지 마. 종국아. 오지 마. 너무 아까워. 하지 마. 잠깐 내 말 들어봐. 하지 마. 안경 뭐야?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아, 열받아, 씨. 아깝다. 와, 아깝다. 야, 아니, 근데 지석상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야,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면. 그걸 왜 써, 아니에요. 내가 써볼게. 어울릴 것 같아. 봐봐. 아, 이쁘다. 괜찮니? 이래쿠. 아, 이쁘다. 괜찮니? 이래쿠. 어, 너무 멋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본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예쁘다. 금으로 아저씨. 금으로 아저씨.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매일 금옷을 입고 있다. 멋있다. 어, 괜찮니? 형, 아무 이렇게 안 보이잖아. 한 10년은 젊어 보여. 아, 50대 같아. 이랬어. 지금 제일 좋아. 형, 10년은 젊어 보여.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요? 아니야. 형, 10년은 젊어 보여. 진짜 10년은 젊어 보여. 형, 30대 같아. 30대. 진짜. 어, 젊어 보인다. 야, 10년은 젊어 보인다. 40대 초반. 10년은 젊어 보인다. 아, 그렇구나. 아, 젊어 보인다. 야, 기억 안 나요, 정말. 야, 근데. 멋차네. 아, 내가 너무 아깝다.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 왔잖아. 아, 맞다. 어, 갔다 왔어. 야,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 뭐요? 뭐? 너 제주도 갔었지? 언제 뭐? 갔어? 너 제주도 갔었지? 언제 뭐? 갔어? 뭐? 어, 갔었지? 최근에? 어? 누구랑? 아니, 그냥 언젠지. 아, 진호랑? 어, 얘 진호랑 갔었어. 제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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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준이, 제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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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여자분하고 갔다든지 제보가. 어? 여자분하고 갔다든지 제보가. 언니, 방금. 아니야. 진짜. 야, 너 얘기해. 걸렸네, 걸렸어. 아, 진짜. 걸렸어. 나 최근에 재준이 형이랑 진호랑 갔다 왔어. 아니, 아니, 아니. 방금 세찬이가 어. 우리 만나자마자 언니랑 나한테 여기 보더니 요트 파티 얘기했잖아. 요트 파티. 요트 파티 얘기했잖아. 요트 파티. 얘기했단 말이야. 야, 이 연막이네. 진우랑. 저게 요즘 제주도 연막이네. 아니 그래서. 저게 요즘 골프 치러 다니고 저런 분이 저 여우 같은 너 렌트카 빌렸지. 네. 렌트카 빌렸잖아. 네. 거의 관계자랑 커피 한 잔을 하게 됐어요. 네. 어 근데 아 양세찬 씨도 왔다 가셨어요. 세상에 무슨 거야? 미니 그래서. 네. 아 그래요? 세찬이 표정 안 좋다. 와 이거 약간 이거 특종이다 근데. 아니 내가 딱 스파이의 얼굴 알잖아. 아, 와 제일 이상하지. 완전 스파이야. 그지? 완전 걸린 얼굴 이지 걸린 얼굴. 나는 뭔가 알잖아. 내가 딱 제주. 근데 너 제준이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간 거 아니야? 제준이랑 진호랑 그리고 뭐 3, 4, 5 갔죠. 3, 4, 5 그러니까. 3, 4, 5래. 봐봐.
지훈이 너 네. 그다음에 진호 진호 3 3 3 3 3 5 그러니까 3 3 5 그러니까 그 나머지 3은 어디 있어? 3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준이 은영이 같이 갔지. 은영이랑 뒤에 갔지. 뒤에 갔지. 와. 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 맞아 맞아. 전에 그래. 왔어. 그래. 제도 왔어. 야 근데 왜냐면은 아니 쟤, 근데 너네들 너네들끼리는 가면은 뭐 다 거기서 비밀 지켜 주실 것 같은데. 그래. 다 얘기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 다 얘기해 거기다. 진짜 당황했네. 아니 다 얘기할 건데. 그것이 웃긴 아저씨네. 원래 다 얘기. 그분 얘기는 안 했어. 얘기는 끝까지 얘기는 안 했어. 어떻게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는 못 합니다. 예. 혹시 여자분이랑 왔나 봐요. 얘기는 못 합니다. 어, 다 얘기한 거지. 얘기는 못 합니다. 세찬이 오. 너 그래서 멋있어. 세찬이가 여자들이랑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남자다. 그 진호랑 해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뭐 이렇게 네가 밀렸어 아니면 아유 빠그러졌지 뭐. 빠그러졌지 뭐. 빠그러졌지 뭐. 전문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문적으로 꺼졌어. 진짜 이제 좀 그런 거는 형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야 같이 고민해주고 하지 우리가. 야 형이 또 아 그런 거 전문가야. 뭐가 전문가야. 큰일 난다. 연애 박사 형이 이어주는 거 전문가야. 아니야 큰일 나. 그럼. 큰일 나 큰일 나. 소민이도 원래는 내가 누굴 소개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잠깐 좀 스테이 하라고 그랬어. 왜요?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다. 근데 오빠 지금 2년째 스테이야. 2년째. 포기해 소민아 너도 포기해. 2년 스테이야 2년. 아 스테이야 스테이. 자 재작년 이맘때쯤에 네 재작년? 작년? 알코인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저는 벌칙 면제였으나 다들 알코인의 등용으로 실패했던 아. 슬기로운 나눔 생활 레이스로 아. 각 미션 후 8층부터 원하는 만큼의 알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셀프 코인 분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장엄형! 야! 가! 야 이게 뭐야! 장엄형! 몇 개를 가지고 가! 장엄형!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집어쳐라 집어쳐. 왜 이럴까? 야. 그때 공평하게 나눠가졌으면 저는 벌칙 면제였으나 다들 누군가는 상품을 타고 이러면서 빠그라졌던 그런 레이스인데. 네,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의 의리와 양심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제2회 슬기로운 나눔 생활 레이스입니다. 아, 또요? 또 시작이구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미션의 아, 1등부터 네. 원하는 만큼 알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셀프 코인 분배를 진행할 건데요. 아, 안 된다니까. 최종 코인 개수에 따라 상품이 결정됐던 지난번과는 달리 상품이 결정됐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각양각색의 벌칙이 걸려 있습니다. 벌칙이요? 총 4개의 미션을 할 건데요. 그래서 총 4번의 분배를 하는 거고 한 번 분배할 때마다 35개의 코인씩 뿌려집니다. 즉 140개의 코인 총 뿌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 몇 개씩 갖고 끝나겠죠? 그거에 따라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판넬 들어올게요. 벌칙을 아, 도대체 우리는 벌칙과 언제쯤 멀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눠 가졌는데요. 그 벌칙 안 받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놈이 있을 때고 네. 오늘도 그놈이 없으니까. 야. 아, 광수요? 예. 이거 없을 때니까. 50개 이상이 면제야. 아. 와, 50개 있어야 50개 있어야 해. 총 몇 개, 100 몇 개야? 50개 있어야 총 몇 개, 100 몇 개야? 140개가 총입니다. 야, 왜 못해, 이걸? 못하지, 오빠. 하면 되잖아. 야, 이건 최소한 추가 촬영 2, 3시간 됩니다. 정말 양보 가서 하고 아, 뭐. 그리고 형 진짜 무서워요. 아니, 근데 진짜 저 하늘가리는 너무 무서워. 설레 이거 아시죠, 이거? 아, 진짜. 아, 저는 못해요, 진짜. 와, 너무 무서워. 저걸 왜? 저는 못해요 진짜 와, 너무 무서워. 근데 저 잠실인데 귀찮아서. 왜 하는 거야? 저 왜 하는 거야? 귀찮잖아. 잠실까지 일단 가셔야 되고. 귀찮아. 그러니까 잠실을 가야 되잖아. 왜 하는지 아, 모르겠어. 나 분장도 싫어. 아, 다음 주 오프닝 분장도 별로다. 아 왜 나만 궁예야? 연두. 자 그럼 포즈를. 오늘 분장해야 돼 진짜.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소민아 직선으로 하려고. 아 지금 뭐야? 근데 이런 거 진짜 너, 이런 거 너무 창피하지. 아, BTS 어우 이거 이거 제일 하기 싫어. 아 이거 안 된다.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뭐 하는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7개 그러니까 한 11개씩 나눠 가지면 그렇지. 그래 과학으로 갑시다. 그래. 아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많이 받으면 그래. 양보해서 주면 그래. 돼. 내가 줄게. 어?
그래. 따로 주는 건 안 돼요. 가져갈 때 끝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씩 가져가세요. 일단 일곱 개 세고 한 거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만 가져가세요. 가져갈 때? 그래. 네. 조금씩 가져가. 35개씩이니까 좀 살려주자. 요만큼. 그래. 일곱 개는. 일곱 개는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살려주자. 우리 중반기는 우리 화합으로 가자. 어? 누구 하나를. 나도 유력해. 그러니까 너 유력해. 화합으로 갑시다, 여러분. 중상반기는. 금으로 입고 갈 때 아까 그 선글라스 쓰고 빗대서 춤출 것 같은데. 잠시. 하늘다리, 하늘다리. 아니야, 형, 이따가 그 선글라스 쓰고 춤출 것 같아요, 형. 자,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얼굴 탁분이에요. 예? 네? 어?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얼굴 탁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 괜찮네. 근데 난 오늘 세찬이가 그 제주도 에피소드가 좀 많이 영향을 줬어. 그건 무슨 생각이야? 야, 근데. 안 좋아. 아, 저를 데리고 가도 이상하지 않냐? 아니, 소민 씨도 중간중간 저기 뭐 좀 소개팅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 아니, 여기는 지금. 네. 야, 제가... 소민이는 내 거 채널 나와가지고 세찬이 데리고 같이 미국. 그래, 가는 미국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둘이 같이 한다고? 아니, 나 갈 때. 아, 진짜 해서. 너랑 둘이 왜 가, 내가. 어, 근데 오빠는 왜 내가 나 좀 데려가라. 나 좀 데려가라. 민망해. 민망해한다. 민망해. 민망해한다. 야, 너라잖아. 야, 이상하지 않아? 너라잖아. 아니 근데 아니, 말이 안 돼. 소민이가 그렇잖아도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종국 오빠한테 미국 공연 갈 때 같이 가자 그러더니 어 그래 가자. 저기 지원이랑 같이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아 지원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저만 가자는 게 아니고 소민이랑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저는 안 된대요. 아, 이게, 왜? 아니 이렇게 가면 약간 이상하잖아. 겁날까 봐. 왜냐면은 겁날까 봐. 약간 느낌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셋이 가도 소민이가 연막 같다고. 그렇지, 연막 잘해봐서 알아. 아니 그냥 우리 셋 다 가지마. 이렇게 가면 커플 가는 거 같잖아. 넷이? 어 넷이 가. 아 넷이 갈 생각 없어. 야 그게 안 돼. 야 난 가야지! 가지마! 나는 공연을 해야 돼! 나는 내가 끼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끼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다 해결돼. 그러면 이제 이게 관광 목적이 그렇지. 효도관광 느낌이야. 약간 멤버들 눌러갔구나. 이거로 내가 딱 들어가려고. 아, 지호 왜 이렇게 웃기냐.